때 신체 검사 하면서 그리고 여성 그 처녀 검사도 하고 산부인과 남자 의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17살이니까 사실 딱 당황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나오더니 막 소리 지르고 빨리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선 김소아입니다. 저는 평양소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8년에 탈북을 해서 2020년에 한국으로 온 탈북민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뽑혀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크면서 뽑히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11살 때부터 뽑혀서 다녔거든요. 저희 뽑으러 올 때 거기 그 지도원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도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 이번에는 진짜 좋은 옷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선발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뽑혀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제가 키랑 외모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계속 하고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17살에 두 번을 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이게 저희가 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남산병원에 두 번을 가서 했는데 그때 신체 검사 하면서 그리고 여성 그 처녀 검사도 하고 산부인과 남자 의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17살이니까 사실 딱 당황했거든요. 근데 막 바지를 다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래도 바지를 빨리 벗긴 벗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는 쑥스러워서 바지를 못 벗었어요. 근데 의사가 나오더니 막 소리 지르고 빨리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벗고 들어가서 이게 남자가 이렇게 산부인과고 검사를 처녀 검사하고 나와서 또 남자도 한 5명 정도 심사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바지 벗고 뭐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시키면 그런 상처가 있는지 보더라고요. 상처가 일단 티가 나면 안 되었어요. 저도 이쪽에 어릴 때 넘어져가지고 이쪽에 턱에 살짝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턱에 상처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한 이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되게 티가 나고 이렇게 엉덩이나 이런 쪽에도 티가 나는지 세세히 섬세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165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65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최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에서 합격된 친구들만 또 거기서 신체 검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검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다 완료가 되고 하면 거기서 집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딱 한 명을 선발하는 거죠. 합격된 친구만 따로 연락을 해서 그 친구만 옥가에 가고 나머지는 연락이 안 오면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기쁨절하고 했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금송학원에도 노래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기쁨절하고 부르기도 했고 실제로 저희 옆 동네에 배구를 잘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기쁨절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기쁨절은 배구를 잘하면 김정은이 앞에서 하는 뭐 그런 배구조가 있거나 김정은이 앞에서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기쁨절하고 생각을 했고 크게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한국에 와서 기쁨절에 가게 되면 진짜 김정은의 뭐 허비된다 뭐 이런 얘기 시중에 떠도는 그런 소리들을 유튜브에서 봤을 때 아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핸드폰 사용했어요. 제가 학교 때만 해도 핸드폰이 뭐 음성 터치, 아리랑 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했었거든요. 터치폰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 밀기폰, 접이전화기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북한도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온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에 평양에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종류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놀랐어요. 북한이 뭐 해가고 전화기만 만들어 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보통 제일 싼 게 200불이고 350불 이상 뭐 조금 비싼 폰은 뭐 700불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돈 좀 있나라고 이렇게 보면은 핸드폰 3개, 4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막 3, 4개씩 가지고 다니면 그러니까 북한 말로 헛가다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주머니에다가 핸드폰 넣고 다니고 음도 또 되게 크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여기서 띠리리 하라고 여기서 띠리리 나고 아이폰은 없는데 북한에서 뭐 프로그램이랑 그런 거 넣어가지고 전화가 200분 되고 문자 하는 게 20통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게임도 조금 넣어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북한 노래만 이렇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자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 없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당시에 체육인들이 나가서 뭐 우승하고 북한에 공로를 세웠다고 하면서 돈도 조금 주면서 집 주고 차
차도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양성서 다닐 때 차를 그때 채우기니 가지고 다니던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차 키를 들고 조금 허세를 부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우기니 다 차가 있으니까 차 끌고 다니면서 차 문 내리고 이렇게 여자도 헌팅하고 뭐 이런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친구도 그 남자랑 이렇게 헌팅해서 만나기도 하고 자기 차에 여자들, 예쁜 여자들 좀 태우고 다닌다고. 사실 아오지 간다는 말을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와서 이게 검색해서 아오지 탄강이라는 걸 이거 보게 되었고, 아,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잘못을 하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나 그런 북한이 관리하는 그런 관리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지방에 그런 데 들어가서 갇힌 생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평양에서는. 브랜드를 잘 모르긴 해요. 외화벌이하러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만 조금 아는 정도이고, 북한 사람들은 거의 명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장에 나가서 나이키를 옷을 사서 입었다 하면 사실 이 나이키가 뭔지 모르면서 시장에서 사서 입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외국 글자가 있거나 뭐 이렇게 생긴 기어나 그런 브랜드가 있는 거를 입지 말라 이런 게 한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평양에 방문을 왔다가, 그러니까 관광을 온 거죠. 관광을 왔다가 북한에서도 이런 나이키를 입고 다 아닌다라고 이렇게 그런 사이트나 유튜브 이런 데 올렸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외국 글자도 절대 못 입게 하고 이런 나이키나 뭐 그런 브랜드가 들어간 거 못 입게 하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내가 나이키 입은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좋은 점은 일단 자유가 주는 그 행복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누구를 감시하고 뭐 항상 그 세뇌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조금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살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